상훈이의 추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자, 오늘 뭐할 거냐? 어, 저형 오늘 신났네. 어, 저형 아이언맨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아이언맨 할 겁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때 토니 스타크가 입었던 마크 50 수트 가져와 봤습니다. 나노 기술로, 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클래식하게 막 이렇게 입는 수트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 수트여서 변신하는 그런 멋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그런 수트 되겠습니다. 이 수트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마크 50은 아이언맨 다이캐스트에서 최초로 액세서리 세트를 따로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40만 원이 넘죠. 40, 한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액세서리 세트가 27만 5천 원입니다. 합치면 뭐 70만 원이 넘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핫토이 가격 또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피니티 워 피규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패밀리 룩에 마크 52 어벤져스라는 로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목걸이 걸고 있는 느낌도 좀 있고, 아크 원자로가 빛나고 있죠. 이제 요런데 마크 46, 47 수트부터는 아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군데군데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언맨 마크 50. 아, 뭐 깔끔하다. 요렇게 뒤에 있고, 옆에는 이렇게 인피니티 건틀렛이 살짝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아이언맨 마크 50이라고 깔끔하게 쓰여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 안쪽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네요. 오, 올블랙으로 나노 리펄서 캐논을 발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도 약간 어벤져스 마크가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어, 이쪽엔 없네요. 여기는 아이언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 손을 좀 씻었나 제대로? 여러분, 마크 52 등장을 합니다. 오호. 얘를 좀 벗기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일단 나만 볼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살살 해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니 조금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목에도 비닐이 하나 있네요. 목도 비닐을 빼고. 자, 설아 마크 50이야. 짜잔. 대단합니다. 가슴이 좀 굉장히 큰 느낌이고, 초반에 조금 걱정했던 그런 어깨 유격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은 헤드가 기존의 아이언맨보다는 조금 더 이런 느낌이고, 인피니티 워의 마크 50은 특유의 무거운 쇳덩어리 느낌보다는 CG 느낌이 좀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느낌은 최첨단 테크닉 이런 느낌으로 멋있습니다. 뒤쪽도 이런 종아리 부분부터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런 척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영화상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디테일함을 찾아볼 수는 없었었는데, 그래도 관절은 뭐 요정도 팔은 움직여지고요. 역시 이중관절로 인해서 팔꿈치는 90도 이상 구부려집니다. 살짝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면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 이렇게 열어주면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하고, 좌우도 어느 정도, 네, 가동 가능합니다. 어, 여기 한번 열리고 위로도 한번 또 열리네요, 그렇죠? 와, 두번 열립니다. 이건 처음이네요. 위에가 하나 닫히고 아래도 하나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쿼트 살짝 열리면 다리는 약간 바깥쪽으로 했을 때좀더 열려요. 90도는 안 되는. 그리고 무릎은 요 정도 구부려진다라는, 뒤쪽도 거의 뒤쪽은 뭐요 정도 뒤로 간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하게 누르면 원래 그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고 기믹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앉는 기믹은.
왜냐면은 요런 데 보니까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스커트도 이쪽이 살짝 들리고 여기도 살짝 들리고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발목 역시 이 정도 움직여주고 여기서 올라가고 얘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겠죠. 뒤에 플랫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네요. 가동을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움직여주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열리는 건 없고 뒷날개 플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다른 수트들보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플랩이 필요가 없는 게 따로 나노 부스터 날개가 나오기 때문이죠. 드디어 여기에 유즈들, 파츠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가 난 밖에 없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야, 요거 날개 너무 예쁩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날개가. 원래 초반에 프로토타입에는 날개가 조금 쭉쭉 뻗고 금색에 빨간색 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영화의 느낌대로, 고증대로 똑같이 바꿔줬습니다. 여기 이제 막 굴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그쵸? 둘이 따로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바꿔 껴볼게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꽂아주면 어깨 라인에 딱 요렇게 맞춰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허리도 이런 식으로 네,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새롭다. 그리고 스탠드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떻게 눕혀놓질 못하는데 엎어놔야 돼? 역시 아이언맨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스탠드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조금 쪼아주면 내려가지 않죠? 자, 스탠드에 일단은 조금 세워서 나는 듯한 느낌. 여러분, 날개 대박인 거 보여드릴까요? 얘들이 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또 아래도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개가 이렇게 펼쳐지네요. 우와. 가슴도 한번 열어볼까요? 앞에 앞가슴. 진짜 찌찌찌 이렇게 나노 고 느낌. 안쪽도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잠깐만. 이거를 날개를 좀 해. 이렇게 이제 받치려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설명서도 따로 없어요. 얘를 여기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날개들을 좀 여기 안쪽을 다 닫아주고 여기를 감싸야 될까요? 아래쪽 날개의 아래부분보다는 윗부분을 일단은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손부터 좀 보여드리고 전지가동선 여기도 이런 데 포인트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펼친 손. 와, 이거는 약간 새끼손가락이 좀 엣지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액세서리 이게 요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액세서리 파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히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게다가 얘는 난 사실 얘는 못 봤어. 얘는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라이트 암 캐논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굳이? 혹시나 얘가 그렇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끼워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끼워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그 마크 42 전체적으로 분해할 때 느낌인데 걔들은 자석으로 이렇게 뗐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쭉 빼는 느낌. 이렇게 해서 나노 리펄서 캐논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불 들어오면 멋있겠네요, 그쵸? 처음에 타이탄 갔을 때 스타로드 일행들이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일행들이랑 부딪혔을 때 드렉스한테 이거 들이대잖아요, 그쵸? 잠깐만. 손이 반대인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이 리펄서가 왼손이었어요. 오른손으로 스타로드한테 리펄서하고 리펄서 캐논을 드렉스한테는 왼손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또 고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I swear to you, I'm gonna French fry this little freak. Let's do it. You shoot my guy and I'll blast him. Let's go. Do it, Quill. 왼손에 낄 수 있나? 안 됩니다.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전지 접지가 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안쪽은 약간 경사가 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안쪽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오면 반대로 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만 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얘를 또 한번 끼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왼손은. 그럼 거기에 얘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암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얘 정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아 깜빡하고 헤드를 안 보여드렸네요. 헤드 조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조형이긴 하지만 조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드는 재탕입니다. 마크 46과 47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의 같은 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마크 46이고요. 마크 46 헤드랑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머리 색깔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 색깔 빼고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멍이 안 들었어요. 멍이 조금의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크 47이랑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46이랑 47은 어차피 헤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눈 방향만 다릅니다. 그렇죠? 눈 방향이 왼쪽을 보고 있죠. 하지만 멍은 들지 않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은 46은 정면을 바라보지만 멍이 들어있고 47은 멍은 없는데 좌측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크 50은 멍도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피니티 워 때는 머리 색깔이 좀 쉬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빼고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할게요. 목링이 여기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목링을 껴줘야 되고요. 뒤에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앞에를 올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헤드를 껴주면 오! 좀 잘 빠집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들어간 요거는 약간 리펄서 캐논 같은 거 안 들고 차렷하고 있는 자세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 세트에 헤드 요렇게 스크라치 난 거 스페셜 에디션으로 VIP 버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노스랑 싸울 때 보면은 토니의 얼굴이 한 반쯤 보이고 헬멧이 한 반쯤 보이는 그 장면 있잖아요. 와, 그거 나왔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그 루소 감독들이 변덕이 심해. 토이도 아마 중간에서 힘들 겁니다. 뭐. 계속 바꿔주니까. 그 말씀 드렸었나요? 토르 스톤브레이커 크기가 작잖아요. 그게 왜 작은지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원래 나왔었대요. 근데 CG로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영화 고증이랑은 조금 안 맞았던 그런 오피셜도 있습니다. 멋집니다. 뒤편에 건전지를 넣어주면요. 라이트를 키면 뒤쪽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 겨드랑이 부분, 승모근 쪽에서 불이 6개 들어오고요. 앞에도 6개, 가슴에 아크 원자로까지 해서 총 불이 13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헤드도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 이제 자석이에요. 이렇게 열리면 안쪽을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닫아주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팔은 여기 뒤쪽에 얘가 열린다고 합니다. 되게 잘 부서지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얘들은 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네요. 넣어주면 불이 이미 지금 여기 하나 들어왔고요. 여기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혹시 이 어깨 장갑은 안 들어오나 봐요. 보통은 상완 말고 전완 쪽에 건전지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이죠. 라이트라고 써있죠? 왼팔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고 끄는 스위치가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 여긴가 봅니다. 아유 특이하게 여기를 열어줘야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리까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켜주면 불이 이쪽에 들어오고요. 어? 하나밖에 안 들어오네요? 굳이 이거 하나 들어오는데 건전지를 세 개나 넣습니다. 반대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불이 나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오 이쪽도 놓치지 않고 야 팔을 빼주고 여기에 불을 끼워주면 어우 좀 멋있다. 이런 데까지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굉장히 멋있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액세서리 세트 양팔 그 망치천생이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라이트 기믹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아이언맨 마크 50
수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단순히 차려 자세로 전시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액세서리 세트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액세서리 세트는 뭐 필구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액세서리 파츠가 오면 제가 따로 또 영상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라이트가 나오는 멋진 마지막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